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노란 오리, 러버덕이 홍콩에 떴습니다. 10년 만에 홍콩 빅토리아 하버를 다시 찾은 건데요. 2013년 첫 전시 당시에도 800만 명의 인파가 몰리며 인기를 증명했는데 이번에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 시작 하루 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데요. 스르르 무너져 내린 러버덕. 홍콩의 무더위 속에서 표면에 고무가 늘어난 겁니다. 홍콩은 이미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나들고 있는데요. 주최 측은 러버덕의 바람을 빼서 수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네, 서울 석촌호수 위에 러버덕이 8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이 러버덕이요, 가끔은 바람이 빠져서 후라이, 그러니까 달걀 후라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기사로 함께 보시죠. 러버덕 높이가 18m나 되는 초대형 풍선이에요. 그러니까 순간 초속 5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면 조각조각 이어붙인 러버덕이 찢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비해서 러버덕이 다치지 않도록 때때로는 바람을 빼서 납작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고요. 주최 측은 워낙 대형 설치 작품이라 한 번 큰 손상을 입으면 수리하는 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 이 전시가 4주 동안 진행되는데 일주일 동안 수리를 하면 지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손상을 막기 위해서 날씨에 따라서 바람을 넣었다가 뺐다가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형 러버덕의 작가인 플로렌타인 호프만은 손상이 되는 것 또한 대형 공공설치 미술의 일부라며 개의치 않는다고 했지만요. 주최 쪽은 러버덕을 보기 위해서 먼 걸음 다가오는 관객들이 많으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오늘 연휴라서 러버덕 보러 가시려던 분들, 기상청이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 거라고 전망했거든요. 만약에 보러 가신다면 러버덕이 후라이처럼 쉬고 있진 않은지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เขาไม่มีความรุนแรงกับเรามาเป็ดก็จะไม่กลายเป็นโล่เป็นอะไรอย่างนี้อยู่แล้วค่ะเป็ดก็จะเป็นในสระว่ายน้ำเด็กๆให้เด็กเล่นนะคะจะไม่เป็นอย่างนี้แน่นอนถ้าเกิดคุณตำรวจไม่ฉีดน้ำใส่เรามไม่ยิงแก๊สน้ำตาใส่เรามันก็จะไม่เกิดภาพนี้ไม่เกิดเป็นเป็ดโล่ที่ช่วยเราไว้ค่ะ